충남 천안에 도심 한복판에요. 이런 게 있었답니다. 도로 아래 땅속 깊은 곳에 비밀 통로, 그러니까 땅굴이 발견이 된 겁니다. 저기입니다. 야, 저게, 와, 이건 그냥 대충 땅굴이 아닌데요. 뭐 지지대도 있고요. 심지어 선로까지 만들어놨습니다. 벽과 천정에 저 흙 무너지지 말라고 지지대까지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뭐 그냥 대충 사람 한두 명 지나가는 땅굴이 아니에요. 누가 대체 저런 무시무시한 땅굴을 파놓았을까요? 혹시 간첩? 선생님! 저 땅굴? 뭐라고 막 부르는데요, 아래서? 저 땅굴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겁니까? 네, 이 땅굴은요, 충남 천안의 4차선 도로 아래에 있는 땅굴입니다. 이 땅굴 위로는 이 하루 2만여 대의 차가 오간다고 하는데, 그 누구도 땅속 깊은 곳에 땅굴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이 땅굴은요, 가로 75cm, 세로 90cm에 불과합니다. 매우 좁은 공간인데 이 공간이 16m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선로까지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이 땅굴을 만든 사람들, 간첩 아니었고 바로 기름 도둑들이었습니다. 50대 남성 등 일당 9명은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4달 동안 땅굴을 파왔다고 합니다. 이야, 넉 달 넘게 땅굴을 팠대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동안 이걸 땅굴을 저렇게 파는데도 아무도 몰랐던 거죠? 이들이 그만큼 철저하게 조심을 했기 때문인데 예? 이들이 땅굴을 팔 때 썼던 도구가 바로 삽과 곡괭이였습니다. 삽과 곡괭이? 예, 저 정도 땅굴을 팔려면 원래는 중장비를 써야 되는 건데 예? 소리가 날까 봐 아. 남한테 들킬까 봐 삽과 곡괭이로 수작업으로 한땀 한땀 4개월에 걸쳐서 그렇게 판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느 창고에서부터 땅굴을 파기 시작했는데 그게 거기서 막 흙이 나오고 이러면 이제 의심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창고에는 물류센터라고 간판을 딱 걸어가지고 의심을 피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그 창고에서 땅굴까지 이어지는 공간에는 냉동 저장실이라고 해서 또 위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물류센터라고 이제 위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생각했지만 알고 봤더니 기름 훔치려고 만들어놓은 가짜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저런 규모의 땅굴을 파는데 삽과 곡괭이요? 그걸로 몰래몰래? 야금야금? 하지만 이들은 역할까지 분담을 한 철저한 조직 범죄였고 치밀한 범죄였습니다. 총책이 자금체, 또 기술자, 현장 관리자 등을 순차적으로 끌어들여서 이 사건 분담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역할 분담이 있었대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정말 황당한 건 이들의 과거 직업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직원도 있었대요. 전직 직원. 그리고 총괄하는 사람이요. 범행을 계획하고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인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당의 총책은 이미 이러한 범행으로 실형을 살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다시 범행을 계획하였고요. 석유 절취시설 설치 기술자, 현장 관리자, 굴착 작업자, 운반책 등 전문적인 공범들을 모집을 하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기술자와 현장 관리자는 과거 한국석유공사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잘 알지. 그렇죠. 총책 등 일당 9명은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을 탐측하고 또 석유 절취시설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석유 판매처를 수배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매우 치밀하게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매우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을까요? 한마디로 삽질만 하다가 끝났다고요? 송유관까지 9m 정도를 앞둔 시점에서 누군가의 제보를 받은 석유관리원과 경찰이 총책 등 일당 9명을 검거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들 이미 25m 이상 땅굴을 파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송유관을 코앞에 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일당 사이에 내분이 생깁니다. 내분이 생겨요? 돈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데 자금난으로 인해서 갈등이 커지고 범행이 지체됐습니다. 그런데 이 땅굴 위에는 차가 하루 2만여 대가 지나다니고 주거시설도 많습니다. 이대로 두면 집안 치마 붕괴 위험이 큰 상황이라 이들 일단 9m가량을 다시 메웠다고 합니다. 일단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갈등을 봉합한 뒤 다시 기름을 훔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야 일단 이거부터 메꿔 잘못한 다음에 이거 땅 꺼지겠어. 그렇습니다. 그 시점에서 검거되기 이르렀습니다. 이 땅굴은 유관기관 협조로 원상 복구됐습니다. 자기들끼리 거의 다 파놨는데 이게 돈 문제 갖고 싸우다가 공사비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아무리 사부로 판다고 해도 그 이제 공사비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땅 꺼질까 봐 땅도 메꾸고 결국은 붙잡혔습니다. 삽질만 했네요.